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요 나훈아 씨의 노래 붉은 입술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통 트로트에 나훈아 씨의 그 맛깔진 여러 가지 화려한 기교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을 더하는 그런 노래인데요. 붉은 입술, 어차피 맺지 못할 그런 사연을 두고 항구에서 사랑했던 님은 떠납니다. 자, 그래서 배뜬한 그 부두가에 자욱한 이 연기만 남아서 그 연기는 곧 추억으로 반추가 되겠죠. 네, 이런 슬픈 이별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노래 붉은 입술. 자, 먼저 첫 번째 이 소절이요, 조금 높은 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단단히 이 하복부의 힘을 다 바쳐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밤을 세워 짓는 달도 별을 두고 가는데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멜로디인데요. 자, 여기가 첫 시작하는 부분이요, 아주 매력이 있는 반면에 몇 가지 음절을 나누어서 해야만 듣기에 아주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고난도의 기술보다는 음절을 잘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자, 어떻게 이제 구간을 나눌 것이냐 보면은요, 밤을 세웠지 까지를 한 음절로 잡았고, 그 다음에 는 달도, 네, 여기를 또 한 음절로 잡고, 별을 두고 가 까지를 또 한 음절로 잡고, 는데 얘기를 독립된 또 한 음절로 잡고, 네, 이렇게 모두 네 개의 음절로 분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훨씬 노래 부르기도 좋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소절을 보면은요, 밤을 세워, 이건데요, 밤 둘 셋 넷을, 네, 다섯 번째로까지 가야 됩니다. 밤, 네, 여기까지가 밤자의 한 박자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을 세워, 세워는 타고 넘습니다. 밤을 세워 지, 지 하고 길게 하면은 안 되겠죠. 지, 눈, 달도, 네, 까지 가서 또 짧게 하고 숨을 짧게 쉽니다. 이렇게 중간에 온 호흡을 하지 않고 짧게 지나가는 호흡을 쉬는 것을 우리는 경과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경과, 지나가는 호흡이다, 이런 뜻이죠. 밤을 세워 지는 달도, 는 달도, 네, 그 다음에 별을 두고 가 까지를 한 음절로 잡아주는데요, 별을, 요게 를, 요것은 흔드는 목이 되겠죠. 네, 흔드는 목을 구사를 할 때는 먼저 올려라 내려라 또 제일 끄덤을 올려라, 그래서 별을 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흔드는 목이 되겠습니다. 별을 두고 가 까지 주고, 그 다음에 는데, 는, 요거는 꺾는 목이 되겠죠. 꺾고자 할 때는 꺾고자 하는 음정을 한 음을 위로 올려라 내려라, 는,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이동하는 음정을 붙여라, 은데, 은데, 네, 은데, 이렇게 가게 되면 조금 서운합니다. 는데, 서운하니까 여기에 보조음을 하나 달아가지고 대 앞에다가 은을 붙여서 은대, 은대, 는대, 는, 은대, 는대, 이렇게 보정을 달아줍니다. 별을 두고 가는데. 자, 그 다음에 툭 떨어지면서 배 떠난 부두가에는, 예, 멜로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, 여기서 배 떠난,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배 떠난, 네, 무엇일까요? 그렇습니다. 흔드는 목을 사용을 했습니다. 배 떠난. 자, 이럴 때 배 밑에다가 사이숏을 줘가지고 배 딱 발음이 끊어지게 해주게 되면은, 네, 리듬감이 훨씬 더 살아나겠죠. 배
떠난 네, 난 네, 차고 하나 올라가줘야 됩니다. 이럴 때는 복부를 가볍게 흩쳐주는 것이 도야 감정을 해결하는 데 훨씬 유리하겠죠. 배 떠난 푸듯 푸듯듯 꺾어줍니다. 꺾는 목입니다. 푸듯 그 다음에 꺾고 난 뒤에 웃 뒤에 따라오는 이동하는 음정을 붙여줍니다. 푸듯가 푸듯가 얘는 까 네 까에서 촐랑 이렇게 타고 넘는 형식 까 얘는 푸듯가 얘는 그 다음에 쿵 한 박자 쉬고 검은 연기만 남아 네 여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검은 연기만 네 마 흔드는 목이죠 만까지 흔들고 안 네 그 다음에 이동하는 음정 붙이고 그 다음에 남아 이건데 요것을 그냥 가도 남아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남아 이렇게 꺾어줘도 아주 무방합니다. 검은 연기만 남아 꺾어라 이동하는 음정에다가 아마 네 보조음까지 붙여서 아마 네 붙여라. 검은 연기만 남아 검은 연기만 남아 자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면 전반부가 끝나고요. 자 이번에는 후렴구질로 가게 되는데 후렴구질 내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이제 높은 음질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복부의 힘을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. 맺지 못할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맺자의 박자인데요. 맨 처음 시작할 때 밤 요거를 다섯 박자를 주었었거든요.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섯 박자 맺까지 갑니다. 맺지 못할 탈 요것은 흔드는 목이 되겠습니다. 사연두 꺾는 목, 두, 네, 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온 꺾는 목을 줘야 되겠네요. 맺지 못할, 네, 흔드는 목, 사연두, 네, 꺾으면서, 그 다음에, 두, 두, 네, 이렇게, 네, 뒤집는 목을, 네, 중간중간에, 삽입한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죠. 자, 그 다음은 이 노래의 제일 고음부가 되겠죠. 쿵! 떠날 사람을 자, 여기 떠난 이거는 온 꺾는 목요. 떠난 사람 람자에서 그 다음에 온 꺾는 목으로 꺾어라. 떠난 사람을 떠난 사람을 자 이렇게 최대한 복성을 바쳐서 호소력 있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요.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는 가슴에 포근하게 안아라 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두성으로 이렇게 네 가슴에 착 붙입니다. 이렇게 밤을 새워 울어야 하는 이렇게 이 이것은 네 절제되고 양보된 그런 소리입니다. 그리고 소리의 발성점은 두성 쪽으로 살짝 올렸죠. 이렇게 주고 개 육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. 이렇게 밤을 새워 밤을 새 요것은 반 꺾는 목이니까요. 꺾는 목이든 반 꺾는 목이든 이런 꺾는 목을 구사를 할 때는 늘 위쪽으로 보고 던지듯이 이렇게 소리를 주라 그랬습니다. 밤을 새워 이렇게 밤을 새워 울어야 하는 역시 온 꺾는 목을 줬습니다. 이 노래는 온 꺾는 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. 울어야 하는
잊지 못할. 네, 여기서 잊지지. 여기서 찌이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흔드는 목. 그렇습니다. 잊지 못할 붉은 입술. 자, 여기는요, 잊지 흔드는 목 주고 못할 달알. 네, 이것은 끊는 목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불까지를 붙여줍니다. 잊지 못할 불, 달불, 달불. 잊지 못할 붉은 입술, 근, 근. 네, 뒤집는 목을 주고 입, 반 꺾는 목을 줍니다. 입술. 네, 반 꺾는 목을 줄 때는 위로 보고 던지는 그런 형식으로 내려오라. 입술. 잊지 못할 붉은 입술. 네, 술. 네, 술자에다가 뒤집는 목을 하나 살짝 붙여서 술 이렇게 주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 되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 붉은 입술은요, 나훈아 씨가 아마 80년대 이전에 발표를 했던 그런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 와서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는 걸 보면은 확실히 명곡은 시대와 문물을 떠나서 좋은 노래는 언젠가는 히트를 하게 된다 하는 그런 속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. 나훈아 씨의 그 어떤 특징적인 아주 매력 있는 창법, 특히 이 온 꺾는 목, 그 다음에 흔드는 목, 뒤집는 목, 이런 것들이 아주 구색이 잘 갖춰져 있어서 기교를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감정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아주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좋은 노래가 붉은 입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